옛부터 정월 대보름은 더위를 파는 날입니다. 조금 전에 친 이 주장자 소리를 듣고 모든 대중들은 지난 겨울이 추위도 팔고 다가올 여름에 더위도 몽땅 팔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겨울 동안거를 마치고 서른 대중들은 만향을 떠나고 강원과 유런에서 수업하던 대중들은 졸업을 하거나 방학을 하여 제방으로 행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해제날을 맞이해서 유런 스님과 강원 스님들과 그리고 외워하는 대중 스님들이 일주일간 지장기도를 회향하면서 영가들의 저 피안의 극락세계로 보내드리기 위한 천도제를 봉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떠나보내는 날입니다. 옛날 선기가 날카롭기로 유명한 암두선사가 계셨습니다. 그 스님께서 스승이신 덕산스님을 하직을 하려고 하니까 인사를 드리니까 덕산스님이 그대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하고 물으니까 암두선사는 잠시 스님 곁을 떠나 산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덕산스님이 다시 묻기를 그러면은 그대는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물으니까 암두선사는 불망화상이어다. 스승님의 큰 스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덕산스님이 다시 묻기를 그대는 무엇을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가? 그렇게 다시 물으니까 암두선사가 대답하시기를 옛부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스승과 같으면 스승의 덕을 반이나 줄이게 되고 지혜가 스승보다 뛰어나야 비로소 그 전해주신 것을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고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덕산스님이 그렇다. 요시 요시다. 앞에 오시는 그 말이 맞다. 그리고 뒤에 여시는 또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래서 요시 선자 호자하라. 그렇게 스스로 잘 보호해 가지도록 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상황을 따라서 그리고 조건을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진화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퇴화를 하기도 합니다. 아주 못난 것은 그런 열성은 퇴화를 시켜야 하고 정말로 좋은 점은 그런 우성들은 진화를 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수행을 정밀하게 잘 진화시켜 나가는 그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정진을 한다는 것은 아주 정밀하게 그것을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고급스럽게 하면 그것이 바로 향상일로라고 합니다. 과거에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도 모두가 그러할 뿐입니다. 그래서 과거 칠불의 통계계에 보면은 제약을 막작하고 중선을 봉행하라. 자정기야 하면은 시제의 불견이라.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무선을 받들어 실천하면 그러면서 스스로 그 생각을 청정히 하는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착하지 못한 것은 퇴화시키고 모든 좋은 것은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짓는 업을 보통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신구의 삼업이라고 합니다. 몸과 말과 생각, 뜻으로 짓는 이 세 가지 업 가운데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생각의 청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서도 그 뜻을 청정히 하라. 자정기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근본을 살펴보면 스스로 청정한 그것이 그 뜻입니다. 뜻이란 것을 청정히 할 것도 없이 본래 스스로 청정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흐린 탁한 그러한 생각을 일으켜서 갖가지 업을 짓기 때문에 자정기하라. 똑같은 말이면서도 조금 바뀌어서 그 뜻을 스스로 청정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정이란 것은 바로 연기의 인과율을 선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악순환을 시키면은 그것은 바로 죄업이 되지만은 선순환을 시켜 나가면은 그것이 바로 보리심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시게 되는 천도자도 영가들이 기존의 삶이란 틀 속에서 벗어나서 다른 삶으로 안착하게 될 때 그런 중음의 세계에 바르도의 상태에 있게 될 때 수행하신 스님들이 그 진리의 법식으로 그 영가들의 영식을 진화시키고 향상시켜서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천도제입니다. 그리하여 성현이
되는 싹을, 성태를 안정 속에서 잘 기르는 것을 안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안양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극락세계를 안양세계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각 분야의 과학자들은 그 스승들에게서 배운 지식의 그 바탕 위에서 더욱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해서 초고속으로 진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경제인들은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위해서 견인차 역할을 하며, 그리고 각계 있는 예술인들의 활약은 한류 문화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좋지 않은 불선의 업을 짓는 그런 무리들이 악순환을 거듭하며 쌓아 올린 공덕을 퇴화시키기도 합니다. 푸른 색에서 나와서, 그 푸른 색이란 것은 쪽에서 나왔지만은 쪽빛보다도 더 푸르다 하는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다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자식이 잘 자라서 부모를 뛰어넘어야 가문이 번창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배움과 수행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늘 새롭게 진화해 나가야 합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지식과 경험을 온전히 전수하면서 그 스승의 정도에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 스승을 뛰어넘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하고, 제자는 스승을 믿고 따르면서 그 가르침을 온전히 흡수해서 보다 더 나은 세계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설사 혼자서 자습을 하더라도 기존의 옛것을 익혀서 새롭게 진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고지시입니다. 옛것을 익혀서 그것을 새롭게 진화시키고 그것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그것이 바로 온고지신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백신으로 그것을 막으니까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거기에 대한 내성을 기르면서 새로운 변종으로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노입자 크기의 그런 작은 미물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 조건에 적응하면서 향상 일로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 조계산 송강사는 모구자 불일 보조국사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는 도량입니다. 보조국사께서는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두루 통섭하여 당시 고려의 풍토에 맞게 수행법을 창안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그 당시와는 문화가 달라지고 수행 풍토도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 정신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보조국사의 그 모국화풍의 수행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겨울 석달이 안거를 해제하고 선원 대중들이나 학원 스님들이 이 조계산을 내려가게 됩니다. 안거라는 틀 속에 있을 때는 방종하기 쉬운 습업을 길들이면서 익혀왔던 그런 업습을 길들이면서 모국화풍의 수행을 익혔지만은 이제 해제하여 조계산을 떠나더라도 보조국사를 그 수행정신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가 보조스님보다도 더 나아가야 진정한 모구자의 법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 암두선사가 덕산스님을 떠나면서 제가 이 산문을 떠나더라도 스승을 잊지 않는 것은 바로 스승보다 지혜가 더 나아가야 스님의 그 가르침을 감당할 수가 있다 한 그 말과 서로 같은 것임을 늘 명심하면서 동서사방 어딜 가시든지 그것을 늘 명심해서 보호해 가지도록 합시다.